예향의 고장 전라북도에서 문자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2년마다 펼쳐지는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지금 만나보시죠. 세계서예와 전북서예의 만남. 제11회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순수와 응용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는 1997년 무주에서 열렸던 동계 유니버시아드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가 11회째인데요. 쭉 역사를 거쳐오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권위도 높고 작품도 다양하고 참여 작가 수도 많은 국제적인 서예 종합행사로 성장한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전시가 있다면 어떤 전시가 있을까요? 뭐 모든 전시를 다 주목할 만한 전시인데요. 올해는 주제를 순수와 응용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순수 부분에서는 서예에 관해서 역대 서예가 연구해놓은 서예 이론, 그걸 서론이라고 하는데 그 서론을 작품화한 서론서예전하고 그 다음에 서예 작품을 실제 생활에 응용해서 만드는 생활용품, 그 다음에 서예를 그 나무에 새긴 서각, 전각 이런 작품들을 응용서예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함께 보시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21개국 988명이 참여하는 서론서예전, 27명의 각계 인사들이 작품을 선보이는 명사서예전 등 5개 부분 25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한 7, 8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여기서 들어와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 작품이 또 많이 있네요. 역시 세계 서예 비엔날레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전북 도민들, 전주 시민들이 많이 좀 관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탁본 체험, 나도 서예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는 내달 19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전당과 전북 예술회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북 서화의 위상을 높여온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여러분도 이곳에서 곳곳에서 전해지는 문자예술의 감동 느껴보시기 바랍니다.